예,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새롭게 출시된 네모네 갑주걱이란 주걱입니다. 저희 회사 제품들의 특징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인 더블 엠보싱 공법을 사용하여 바벨이 절대 붙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로 소개해드릴 제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제품은 주걱 받침대가 따로 필요 없는 세우는 주걱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이 스윙책이라는 주걱은요, 아래 고성능 흡착판을 이용하여 이렇게 원하시는 곳에 붙여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세우는 주걱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주걱 같은 경우도요, 주걱 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더블 엠보싱 공법을 이용하여 바벌이 붙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저희 회사의 그 오래된 대표적인 상품으로서 이 두 제품은 다람쥐 밥주걱과 스마일 밥주걱은요, 재료 자체는 친환경 소재인 PLA라는 옥수수 레진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시는데 참치에 들어있는 보존액을 따라내시기가 되게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이 툴을 이용하셔서 가볍게 눌러주신 후 따라버리시면 원하시는 이 안에 그 내용물로 원하시는 샐러드라든지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 쇠 같은 부분에 부착을 할 수 있는 자석이 뒷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캠페인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간편하게 숟가락과 포크가 결합된 재미있는 아이디어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에, 전용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에 넣고 배낭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케이스 안에서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요, 그 찬장 하단부에 부착을 해놓고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해피스핀이라는 제품입니다. 어머님들이 이런 스크류 방식의 그 병들을 잘 못 따시는데요, 한 손으로 가볍게 밀어 넣으신 후 돌리면 가볍게 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